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지원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최재형 선생입니다. 당시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민족을 계몽하면서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 출범식과 강연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과 국회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 교회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에 앞장서는 특이한 현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며 출범식이 열리기까지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끌어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력이나마 성심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최재형 독립운동가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길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함께 십실반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굶주림에 쓰러졌던 11살의 소년이 훗날 연해주의 부호가 됐다며 그의 삶은 고려인의 행복과 민족의 독립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장보로 태어나서 큰 뜻을 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위대한 중보의 밑거름이 되었던 최재형 선생님. 그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조국과 고려인을 향한 그의 감동적인 삶의 궤적들이 민족의 광야에 별빛처럼 빛나며 그의 이름 석자는 별빛 언덕 위에 영원토록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러시아 독립유공자 후손협회 최발렌틴 회장은 할아버지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Друзья, я безмерно горд и счастлив, что имя моего деда Чжэцзэхэна звучит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звучит на всю страну. Прошло почти 100 лет с того дня, когда Чжэцзэхэн погиб, защищая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Своим героизмом и подвигом Чжэцзэхэн,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оратники, остался в памяти народа. Еще раз выражаю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вам. Искренне спасибо. 함경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 선생은 기독교인으로 어린 시절 연해주로 이주해 군납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됐으며 전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 30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워 동포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봤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배후에서 계획하고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선생의 후손들과 함께 최재형 선생의 희생과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흉상을 러시아 우스리스크 최재형 기념관에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와 국제심포지엄, 출판기념회, 영화, 다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